안녕 얘들아, 오늘은 내가 반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너네들 보소 봉사활동 가봤지? 그럼 어때? 졸라 더럽지? 근데 그거 아냐? 걔들 돌아서면 똥 싼다는 거? 근데 걔들 있잖아, 300마리가 있으면 300마리가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은 시간에 똥을 싸는 게 아니야. 다 치웠는데 돌았으면 또똥 싸는 놈 있어. 그 너네들 자유급식 좋아하지? 사료 먹고 다 먹고 그냥 사료 빈사료 돼 있으면 밥안 준다고 또 너희들 막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잖아. 뭐 봉사하러 온 거냐, 감시하러 온 거냐? 그래서 막 사료를 막 싸놔. 그 자유급식이 돼. 그럼 애들 수시로 먹겠지? 수시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 똥도 수시로 싸는 거야. 너희들 그건 알고 있냐? 그 너네들 막 보면 걔들 막 포화 상태에서 여러 마리 들어있지? 너네들 걔 성격 다 알아?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중에 벨란 놈도 있겠지? 그럼 그 애들은 걔들끼리 뭐하나? 아니, 독방을 주면 좋지만, 방이 모자라니까, 잘 지내는 놈들끼리 뭐하나? 너네들 오면 어떡하냐? 문다 열어놓지. 걔 운동회라고. 근데 너네들 그 제자리에 찾아서 넣어놓고 가냐? 안 그러지? 그냥 가버리지. 아니, 잘못 넣어놔서, 그냥 싸움 난단 말이야. 너네들 그런 거 신경 써? 물? 물, 걔들 물먹거리면 탁 쏟아버리지. 더울 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 물 퍼짓기는 애도 있고, 쏟아가지고 거기 배 구르는 애도 있고,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야. 물 없으면 너네들 또물 굶겼다 그러지. 물 살림만 굶겨봐. 걔가 살수 있어? 아,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뭐 어떤 상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상상을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 너네들 오면 간식 주지. 그럼 멀쩡한 걔들 간식 주면 어떻게 되냐? 그 간식 먹으러 또 싸움 나지. 그럼 너네들 또 뭐라고 그래? 걔들 사회성이 안 길러져 있어 싸움 한다잖아. 걔는 사회적 동물이야. 먹을 거 있으면 욕심나서 싸우는 게 개라고. 그럼 너네들 간식 줄때 어떻게 주냐? 짧게 잘라서 한 번에 딱 먹게 주냐? 아니지. 그냥 막 크게, 그냥 주지. 그러니까 싸움 나잖아. 툭 던져주지. 한 번에 다못 먹으니까 싸움 나잖아. 너네들 그런 거 모르지? 그냥 막 간식 줬지. 주고 싶어서. 불쌍해서. 근데 너네들 때문에 싸움 나잖아. 또 걔들 막 지저분하다니까 막 보도블록 깔잖아. 근데 보도블록 깔면 시간 지나면 냄새 존나게 나. 보도블록 들춰보면 밑이 시커멓다고. 그래서 보도블록 걷어내면 어떻게 되냐? 비 오는 날물 들어가지. 그럼 너 사진 찍어서 또 겁나게 올리잖아. 그럼 어떻게? 마사토 겁나게 부어놓지.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마사토가 자꾸 밖으로 밀려나오지. 그럼 어떡하냐? 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판때기 대놓고 거기다가 마사토 못 밀려나오게 해서 아래 마사토를 채우지. 그럼 또 어떻게 되냐? 갑자기 걔들이 막 땅을 파. 그럼 기어 나오면 안 되지. 빨리 못 막아주면 어떻게 되냐? 근데 마사토로 먹으면 어떻게 돼? 다져지지 않아서 또 금방 파지. 그럼 돌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엄청 보기 싫지. 마사토 쫙 깔려있는데 거기 구멍 났다고 거기 돌막 집어넣으면 보기 싫잖아. 너또 그런 거 엄청 싫어하잖아. 아, 도대체 걔를 위하는 거냐? 아니면, 어? 봉사를 하러 온 거냐? 감시를 하러 온 거냐? 너네들 개똥 딱 갔는데 밥 주고 개똥 쌌을 때그 양을 아냐? 모르지? 너네들 오기 전에 미리 다밥 주고 똥다 치워놓는 거야. 사료 다시 치워놓고. 그래도 돌았으면 똥 사는 놈 있고 밥 늦게 먹고 싸는 놈 있으니까 자유급식이니까 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싼단 말이야. 근데 다 치워놓고 한두 마리 싸는 거 보고도 너네들 뭐라 그래? 걔가 많다 보니까 300마리 있으면 그중에 10%만 똥을 싸도 30마리가 똥을 싸잖아. 그럼 너네들 똥안 치웠다 그러잖아. 안 그래? 너네들 봉사활동 하러 올때 공부해 본적 있냐, 걔에 대해서? 이상한 거 테레비에 봐가지고 막 이렇게 감시의 눈빛으로 오해만 하지. 아우, 걔 불쌍해 불쌍해 이러지. 제대로 공부해 본적 있냐? 그 어린 강아지들 3개월 안 되면 80%가 죽어. 그냥 두면 해충 때문에 80%가 죽는다고. 그게 사람이 돌봐주는 거잖아. 약도 먹이고 예방접종도 하고. 근데 너네들 막 오면 엄마가 불안해갖고 막 뛰잖아. 밟혀 죽어요. 그 엄마가 또 불안해서 막 뒤에 숨겨서 눌려. 나오지 말라고 없는 척. 그래도 또 죽어요. 어떤 엄마는 불안하니까 숨길 데가 없으니까 먹어요. 속에 숨기는 거야. 사람처럼 똑똑하지가 않잖아. 속에 숨겼는데 다시 꺼낼 수 있냐고. 그갓 태어난 새끼들 어때? 2시간마다 젖을 빨아야 되지. 한 번만 못 빨면 젖빨 힘이 없다고. 근데 너네들 어떻게 하냐? 너네들 막개 엄마 나와서 막 짖지. 젖 빠는 타이밍을 놓쳐. 그럼 그 다음번에 빨때 힘이 없다고. 한번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젖빨 힘이 없어서 젖을 못 빨고 죽어. 너네들 그거 아냐? 그거 알아? 너네들 생각해 보냐고. 겨울에 무좀에 얼지? 얼면 어떡해?
또 얼어 있다고 너네들 욕하지. 얼은 거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구멍 파 핥아서 구멍 내서 거기서 먹어. 여름에 또 응? 덥다고 막 난리치지. 근데 그거 아니야? 산생활은 6개월 겨울이고 6개월 여름이야. 그냥 겨울 지나면 여름 준비해야 되고, 여름 준비 끝났는데 또 겨울 준비해야 되는 게 산생활이야. 8월달에도 밤에는 겁나게 추워서 난방해야 되는 게 산생활이라고. 너네들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사는 거 잘 모르지. 여름에 에어컨 틀고 사니까 모르지. 그런 거 잘 좀 알라고 해봤냐? 근데 꼭 너희 잘못은 아니야. 왜 방송에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비춰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형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그렇다고 전문 교육기관도 없어요. 깨닫고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형이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봉사자들 교육해서 전문 인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입하고 싶은 게 형 생각이라고. 근데 너네들 주말에 왕창 오잖아. 왕창 와서 일하는 것도 없잖아. 미리 일 다 해놨는데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가잖아. 아, 평일에도 좀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걔가 100마리, 300마리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둘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럼 와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말에도 왕창 왔다가 그냥 가잖아. 아, 그날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봉사로 온 거냐 감시하러 온 거냐? 아, 근데 300마리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은 못하고 보호소에서 개들 돌봐야 되니까, 아, 물도 있어야 되고 사료도 있어야 되는데 병원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너네들이 와서 감시하고 사진 찍고 가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말해? 걔 굶겨 죽을 거냐? 그 너네들 올 때 신발 위에다가 비닐 신발 신냐? 일회용 방역복 입고 하냐? 장갑 끼고 모자 쓰냐? 그 존나 중요하잖아. 너네들 오기 전에 애견샵 들렸다 오거나 애견카페 들렸다 오거나 동물병원 들렸다 와봐. 어떻게 돼? 전염병 다 가지고 와서 너네들 가봐. 3일이면 개들이 피똥 줄줄 싸요. 콧물 줄줄 흘려요. 그 말 못한다고 너네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너네들 어떻게 되겠어? 우리 핑계 존나게 된다고 욕할 거 아니야. 지가 관리 처음 못하고는 우리한테 욕한다고 덮어세운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올 거 아니야. 그 소문 겁나게 낼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이 그런 데 안 가고 그냥 와. 그냥 와도 바이러스는 계속 따라오는 거야. 돌아다니니까. 너네들은 그런 사람 안 만났어. 애견 카페도 안 가고 애견샵도 안 가고 동물병원도 안 갔어. 근데 걔들이 길에 지나다닌단 말이야. 개 키운 사람하고 접촉을 한단 말이야. 일부러 안 만나도 길에서 지나가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개를 키워. 근데 안 마주치겠어? 그러면 계절 되면 전염병이 도는 거야. 지금 봐. 깜깜이 감염이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터져 나오잖아. 사람 모이는 데서. 바이러스가 쉽게 잡히냐?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데도 안 잡히잖아. 개 파보 홍역이 그렇게 쉽게 잡히냐고. 똑같은 거야. 안 잡히는 거라고. 그럼 너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지. 오면은 방역복 입어야 되겠지. 장갑 끼어야 되겠지. 신발 위에 또 신어야 되겠지. 드시는 신어야 될 거 아니야. 방역 드시는 모자 다 씌어야 되겠지. 그렇게 쓰고 하냐고. 털 겁나 박혀서 따끔거리고 겁나게 덥잖아. 요즘에 입으면 깝깝하고. 근데 너네들 그런 거 잘 안 입잖아. 그 너네들 미용 잘해? 뭐 용접 잘해? 뭐 걔 훈련 잘 시켜? 그런 거 아니잖아. 걔 모르잖아 잘. 너네들 오기 전에 개똥 다 치우고 청소 다 해놔. 근데 너네들 오면 더럽지. 자유급식 하면 싸우는 거야 걔들은 원래. 근데 왜 안 싸워?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사이 좋은 놈들끼리 놔두니까 안 싸우는 거야. 근데 간식 주니까 또 싸우잖아. 또 낯선 사람들 와서 개 짖으면 어떡해. 걔들이 자기 보고 짖는 줄 알고 또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버리잖아. 그럼 또 너네들 어떡해. 걔 손 안 태워서 그렇다고 평소에. 또 이상한 상상하잖아. 아니야? 합병 존나게 나는데 말하기 힘들어. 왜? 씨발 사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걔 굶겨 죽일 순 없잖아. 형이 또 하나 이야기해 줄게. 6인 보소가잖아. 다 오픈돼서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데는 아주 개방적인 데야. 보통은 단계별로 있어. 최측근은 여기까지, 최측근이 아니면 여기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데가 있다고. 왜? 말들이 존나게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거야. 또 그런 데도 있지. 비리가 많아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데도 있어. 근데 다 오픈되어 있는 데는 어때? 투명한 거야.
걔들 아픈 게 늘 있지. 너네들인가 좀 잘해. 너네들 10명 이상만 모으면 형이 가서 공짜로 강의해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자 교육해줄게. 고맙지. 봉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봉사자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 걔를 다룰 줄 알고 내가 하는 행동이 걔한테 자극을 안 할 거 아니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방역도 겁나게 중요해. 형 지금 아침인데 뭐 잠도 못 자고 있어. 불면증 때문에. 너네들 잠 몇 시간 자냐? 형은 지금 수면제가 대한민국에 듣는 수면제가 없어 지금. 약이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폴리시만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있어 이렇게. 응? 얘도 잠이 없거든. 내가 깨면 얘도 깨거든. 내가 유튜브 보면 얘도 일어나거든. 내가 TV 켜도 얘도 일어나. 너네도 공부 좀 해라. 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 측은지심 좋아. 시비지심도 있어야 돼. 후원하는 거 정말 좋아. 좋은 일이야. 근데 후원한다고 감시의 눈빛으로 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지심은 좋아. 근데 무조건 의심하고 막 이렇게 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잘 하자. 응? 형이 이야기할 때 가르쳐주잖아. 너네들 24시간 걔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 산에서? 뭐 개 머슴으로 살 수 있냐고. 자기 생활 자기 시간도 없이 1년 365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심정 어떤지 생각해봤어? 못해봤지? 지금부터 생각해봐. 그럼 형한테 와서 배워. 형이 가서 가르쳐줄게. 10명 이상만 모아. 그 너네들 주말에 우르르 봉사할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요. 누구는 월요일, 누구는 화요일, 누구는 수요일, 누구는 목요일 이렇게 정해서 가서 너네들이 밥을 주고 너네들이 똥을 치워. 그 주특기가 있으면 용접을 잘하면 아, 개집수리도 좀 해주고. 그게 봉사잖아.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게 무슨 봉사야. 오기 전에 겁나 치워놔야 되는데. 너네들이 와서 그걸 보고 치워란 말이야. 그게 봉사잖아. 다 치워놓고 초대하는 거잖아 그냥 너네들. 근데 오면 어떡하냐 너네들. 개똥 쌌다고 겁나게 더럽다고 거기 클로즈업에서 찍지. 인터넷 존나 올리지. 기분 나쁘면 존나 올리잖아. 너 비유 안 맞춰주면 존나 올리잖아 그런 거. 영웅이 되고 싶냐? 영웅이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너네들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그게 너가 막 매니아가 되고 잘 나가는데 빠가 되면 어떡해.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너 그냥 추종하잖아 그냥. 맹목적인 추종을 하잖아. 그 존나 나쁜 거야 그거. 너네들 10명 이상만 모아. 형이 가서 봉사자 교육 해줄 테니까. 그 배운 거 제대로 현장에서 써먹어. 걔를 다룰 줄 알아야 봉사를 할 거 아니야. 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 생생내는 거지. 형 말이 틀렸어? 너네들 걔들하고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람 한 명 지나가고 차 한 대 지나가고 고양이 하나 오고 산짐승 하나 와도 걔들 겁나게 지져. 그러면 자다가 뭔일 있나 싶어서 일어나서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가서 자야 돼. 잠 오냐? 한겨울에 겁나게 추워도 한 바퀴 돌아야 되고 한여름에 겁나게 더워도 돌아야 되고 한겨울에 겁나게 추워도 밖에 나가 봐야 되는 거야. 시간이 뭐 새벽 때 쉬고 새벽 내 쉬고 상관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야. 너네들 그런 건 아냐? 이제도 좀 알아. 아,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았어?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들이대면 돼? 알아야 되잖아. 아, 물론 겁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전문적으로 걔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봉사를 할 수 있다고. 그 방역의 기본도 알아야 되고 질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걔를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경험도 겁나게 필요한 거고. 너 15센터 가봤냐? 겁나 깨끗하지. 왜 깨끗한지 아냐? 30마리 40마리 있는데 두세 사람에서 맨날 치워. 직원들이 똥 싸면 대기하고 있다가 치워. 보면 진짜 한심하다. 아니 걔가 한 시간에 한 마리가 똥도 안 싸는데 그걸 다 뚫어지러 지켜본다 이렇게. 왜? 똥 떨어져서 이제 사람 오면 들어 보이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 싸면 뛰어가서 치운다.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찍힐지 모르니까. 근데 걔 구조하러 와야 되잖아. 구조하는 사람 한 명뿐이다. 시 전체에 구조하는 사람 한 명 걔 어떻게 구조하겠어?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아? 혼자서 어떻게 잡냐고. 근데 안에서 막
분양도 잘 안 되는데 뭐 컴퓨터로 사무직 직원 있고 또 뭐 하는 직원 있고 뭐 하는 직원 있고 직원들은 겁나게 많아요. 아 둘이서 아침에 똥을 치워도 금방 치우지. 혼자 치워도 40마리 금방 치우는데. 그 봉사자들 오잖아. 내가 혼자 아침에 다 치우고 봉사자들 오면 오후에 도와줄 수 있잖아. 혼자 해도 시간이 남아도는데 앉아서 이렇게 시간 빼고 놀다 똥싸미 한번 치우고 또 앉아있다가 지겹잖아. 다른 거 뭐 좀 하다가 어? 또 치워도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떠냐? 그 똥 싸면 들어와서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똥만 보고 있잖아. 여러 명이서 하나 싸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고 있잖아. 아 근데 유기견 분양도 안 돼. 상담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뭐 5만 직원들이 다 있어. 봉사자들도 겁나게 오고. 스바 근데 개 구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고. 혼자서 어떻게 구조하냐고. 그걸 시스템 존나 웃기지. 구조하는데 인력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똥 치우다가도 유기견 생겼다면 혼자 못 잡는 상황이면 같이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똥만 치워요. 이 새끼는 물만 뿌려요. 하루 종일. 그 시스템 족같이 하냐? 뭐 잘못된 것 같지?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럼 너가 아직 생각이 짧은 거고 형 생각에는 아 시스템이 지랄 같아. 바꿔야 되겠지. 바꿀 게 억수로 많아 우리 사회가. 사설보호소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보호소도 이 시스템이 바로 서야 돼. 봉사자들도 봉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형이 그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현장 가보면 겁나게 답답해.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도 몰라. 봉사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오는 매개체야. 매개야 매개 봉사자가. 그리고 말이 봉사자지 보면 감시자야 보면. 야 후원하면서 그렇게 생색내고 싶냐? 후원은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은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게 봉사야. 그냥 왔다 가는 게 봉사가 아니야. 너희들은 걔를 사랑하지. 그래서 막 운동시켜주고 싶지. 아 그래서 싸움 난 건 누가 책임지냐고. 너희들 또 찍어서 올릴 거 아니야. 싸웠다고 관리 잘못했다고. 내 말 틀렸어? 오늘 형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전화해라. 10명 이상 모이면 전화해. 응? 봉사자 교육 무료로 시켜줄 테니까. 아 걔를 좀 알아야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유기견 보호소 다닌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 너 직업이 또 그쪽으로 갈 줄 아냐? 어? 개 관리사나, 어? 핸들러나, 어? 유기견 보호센터, 소장이나. 경찰견 훈련사나, 어? 개를 이해하고 다뤄야 되는 분야로 너가 진로가 정해질지도 아냐고. 그리고 봉사를 했으면, 갔다 왔다가 아니고, 최소한 친구들한테, 아, 걔는 이렇고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봉사를 했다. 친구들이 자기가 개 키우는데, 아, 우리 개가 지금 이래 이러면, 그때 조언해 줄 수 있어야지. 아, 그건 어디가 아픈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는 지금, 뭐 어떤 상태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형 말이 맞지? 그러면 형 영상 보면 전화해. 카톡 때려. 형이 달려갈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